구독자분께서 손목 날일자 걸침에 두칸 낮은 협공을 해왔을 때 변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두칸 낮은 협공은 흙이 날일자로 씌워온다면 나와 끊어서 바둑을 난전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이 나와 끊게 되면 흙이 뻗어서 싸워야 하는데 이 변화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로 씌웠을 때 물론 백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기보다는 보통은 나와 끊기 위해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대가 이렇게 도운다면 이렇게 씌워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씌워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또 변화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수익기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상대가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변화는 피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뒀을 때이 변화를 마스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두는 수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대응을 응수를 하게 되면 약간 흙이 손해인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손을 빼는 게 가장 알기 쉬운 대응인 것 같습니다. 물론 흙이 손을 빼서 백이 최선으로 응수를 한다면 반집 남짓 유리한 결과로 이끌 수 있는데요. 그건 또 백이 최선으로 응수했을 경우고 또 최선으로 응수해서 반집 남짓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냥 손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뺀다면 흙이 이런 정도로 둘수 있고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받거나 이쪽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백이 어느 쪽으로 받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이쪽 변화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승률상으로는 일단 안쪽으로 젖히는 걸백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젖히는 게 약간 더 승률이 높은데요. 서로 큰 차이는 아니라서 어느 쪽으로든 둘 수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안쪽으로 젖혔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이 부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안쪽으로 젖힌다면 흙이 뻗고 이을 때 이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는, 보통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선수를 뽑아서 이쪽을 먼저 둘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붙이거나 입구자로 지키는 것 또는 한 칸으로 붙이거나 씌우는 수 정도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는 거는 지금 흙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붙여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본래 이제 걸치고 입구자로 지킨 다음에 흙이 손을 빼서 이렇게 된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라면 백이 이렇게 두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건 흙이 붙이거나 입구자로 나와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흙이 뻗거나 입구자 정도로 둬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싸울 수는 있는데 백이 이렇게 끊게 되면 서로 약간 복잡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흙이 이런 식으로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 날일자로 받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수 한 다음에 공격을 중앙 쪽에서 공격을 해 가면 되고요. 이제 밀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뻗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도 좀 탄력 있는 행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백이 지킨다면 뭔가 하나 젖혀 놓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빼더라도 백이 흙을 봉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봉쇄하더라도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면 터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흙도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손을 빼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두텁게 모양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백이 이걸 나와서 끊는 거는 흙이 한 점을 그냥 가볍게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쪽 돌이 좀 시달릴 수 있는 형태라서 좀더 좋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둔다면 백도 이런 정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두텁게 모양을 정리해서 역시 이것도 흙이 충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구자로 붙인다면 이런 정도로 뻗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담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인다면 끼워서 귀에서 살자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젖혀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가면 되게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뻗는다면 여기 막아서 귀에서 살면 됩니다. 백이 보통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고 흙이 하나 단수 친 다음에 밀어놓고 이런 정도로 보강을 해서 호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흙이 끼웠을 때 단수를 치고 뻗게 되면 흙이 알기 쉽게 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둔다면 보통의 행마는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이런 형태에서 행마인데요. 지금은 백이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뻗어서 단수치기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뻗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축이 백이 유리해서 흙이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도 백이 나와 끊게 되면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끊고 두 점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백이 따내게 되면 백이 많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행마가 꽤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단수를 친 다음에 이런 정도로 혹으로 지켜두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백이 이렇게 뻗는데요. 이건 밀어 올려서 흙도 충분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려서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하나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있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가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받는다면 이제 이것도 가능하고 그냥 이런 정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젖히고 끊어가는 게 선수라 이제 여기 젖히는 수가 약간 젖히더라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선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두면 되고요. 백도 이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걸 더 좋게 보는데 이 수는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생각하기는 힘든 수입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두고 흙도 백이 이렇게 둔다면 여기를 두기 쉬운데 이거는 여기를 하나 선수하는 게 여기 하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있는다면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서 대응을 하면 백이 좀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었을 때 흙도 일단은 이쪽을 밀어 올리고 이제 이렇게 지킨다면 그때 젖히면 됩니다. 그래서 백도 하나 이렇게 젖혀 놓는데 이렇게 젖혀 온다면 그냥 이렇게 띄어 싸워서 이렇게 약간은 서로 이제 전투의 양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네, 이것도 충분히 흙이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워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싸우는 게 흙이 좀 싫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도 오는 게뭐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판을 복잡하게 이끌기 위해서 백이 이렇게 둘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끼워 이었을 때 이제 정수는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건데 좀더 판을 복잡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둔 다음에 아까처럼 되는 게 싫다면 물론 백이 아까처럼 한칸 띄고 하는 수를 찾기는 힘들지만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있고 이렇게 두는 것과 승률이 서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젖히는 것도 백이 만약에 백이 이제 뻗는다면 흙이 계속해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나 이렇게 둬서 귀에서 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에서 살자고 하면 끊고 이을 때 이런 정도로 두면 여기를 선수 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살고 이런 정도로 보강하면 되고요. 또 흙이 충분한 결과고 백이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둔다면 여기 찔러서 확실하게 선수한 다음에 역시 이렇게 선수로 살아둬서 흙도 충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살자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끊고 밀면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냥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밀고 막을 때 이제 이게 행마고요. 단수 치는 건 이어서 이 돌이 더 약해지니까 보통 뻗는데 여기 하나 호구 친 다음에 이런 정도로 밀어가거나 이렇게 둬서 역시 충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젖혀왔을 때, 그래서 백도 이렇게 뻗는 것보다는 끊어가는 걸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게 되면 흙이 단수 하나 치고 빠져둡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쪽으로 두는 것과 이쪽으로 두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건좀 승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면 흙이 하나 뻗어놓고 백이 이게 선수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흙이 나와서 한 점, 이거 두점 살리는 것과 뚫어가는 뒷맛 등을 남겨놓고 손을 돌리게 되면 흙이 좀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으면 백도 이쪽으로 두는 게 최선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터져 나옵니다. 이쪽으로 터져 나오고. 이었을 때 백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렇게 막아두면 되고요. 여기선 백도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인데,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막는 거는 백도 자세가 좋아서 또 이게 선수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좀 이득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백이 만약에 두게 되면 또 이렇게 붙여 간 다음에 막을 때 이렇게 좀 탄력 있는 형태를 갖추라고 합니다. 그때 백 이렇게 두면 이게 선수성이니까 손을 빼면 되고요. 이렇게 있는다면 여기를 둬서 이제 이 자리, 이 약점을 좀 보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되는 것도 이제 흙이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다면 여기를 젖혀 가고요. 백이 뻗으면 이제 이런 데 붙이거나 들어가거나 밀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끊어온다면 단수 하나 치고 뻗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길 두거나 여길 두거나 여길 두는 건 흙이 다 해볼 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제 백의 블루 스팟은 이 자리고요.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최선으로 응수를 한다면 반집 남짓 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두면 흙이 하나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쪽을 하나 밀고, 그냥 막는 거는 이걸 선수한 다음에 이렇게 두면 흙 모양이 좀 눌리기 때문에 뻗어야 하고, 이때 이제 흙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이쪽을 꼬부리는 것과 이렇게 젖혀서 살자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꼬부렸을 때 백이 이렇게 받는 거는 흙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크게 살수 있기 때문에 이건 흙도 충분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이렇게 두는 거는 전혀 득이 없고요. 여기서 여기 꼬부린다면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하라고 하는데요. 또 그렇게 쉬운 이제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흙이 뛰어나온 다음에 백이 이렇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쪽을 둔다면 이런 정도로 둬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백이 반집남짓 유리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이런 식의 또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는 게 싫다면 여기서 이렇게 꼬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둬서 살자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꼬부리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게. 여기서 백의 최선은 그냥 이어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있는 수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있고, 흙도 이렇게 이어두고, 백이 지키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백이 반집 남짓 유리한 결과라고 하는데,
사실 체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의 바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할 수가 하더라도 흙이 별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백이 괜히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건드는 거는 그냥 있는 거에 비해서 약간 손해입니다. 이러고 나서 그냥 있는 거는 또 후수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고 이제 호구를 치고 단수 칠때 이쪽을 이렇게 이어서 보강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백이 이렇게 두고 치중하는 게 있으니까 또 하나 살아 두는데 어쨌거나 이 형태도 백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약간 손해입니다. 그냥 있는 게더 낫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흙이 이렇게 둬서 알기 쉽게 살아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기 쉽게 살아 두더라도 흙이 선수로 살면서 백이 그냥 이었을 때보다는 흙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흙이 끊으면 좀더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끊고 나서 이런 식으로 뚫어가고 이렇게 뚫은 다음에 공격을 하는데요. 여기서 백이 한칸 뛰었을 때 흙의 행마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흙 행마가 조금 무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여기서는 입구자로 붙이는 행마가 좋습니다. 막아가는 거는 꼬부린 다음에 끊고 여기를 끼우게 되면 이석점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빠지는 정도인데 이때 흙이 또 이렇게 코붙임을 해서 모양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흙이 젖혔을 때는 가만히 이어두는 게 백도 최선의 대응입니다. 흙이 손을 뺐을 때, 이런 정도로 흙이 안정을 했을 때, 백의 최선은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이렇게 뒀을 때, 흙이 하나 붙여놓고 여길 밀어간 다음에, 이때 꼬부리거나 이렇게 젖혀서 흙이 대응을 한다면, 백이 최선으로 대응했을 때, 백이 반집, 남집 유리한 결과인데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백이 두칸 협공을 해온다면 괜히 날 일자로 씌워가서 복잡한 변화로 이끌지 마시고 그냥 손을 빼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